그런가 하면은 이 스승의 날을 우울하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. 시험 감독을 하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혀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자세한 경위를 광주 이재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지난 12일 광주 모 고등학교의 시험 시간. 시험을 거부하는 3학년 김모 군과 시험 감독을 하던 60대 교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. 이에 같은 반 정모 군이 욕설을 퍼부었고 함께 시험 감독을 하던 젊은 김모 교사가 참다 못해 제지에 나섰습니다. 현장을 목격한 동료 교사들은 김 교사가 정군을 밖으로 끌어내려다 넘어지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달려들어 짓밟는 등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말합니다. 부딪히는 과정을 가지고 넘어졌죠, 학생. 그들은 지금 벌받고 있는. 하지만 학생들은 김 교사가 정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쪽으로 다 몰려 나갔고요. 네. 밑에 있는 애를 때리니까 애들이 그만하시라고 해서 쓰다말렸어요. 학생들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결국 선생님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그 학생들이 그 순간적으로 흥분했다거나 해서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교권에 대한 어떤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동료 교사들은 학생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학교 측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